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8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자 전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밤부터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역에 일부 진입을 하고 그리고 공중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투기로 그리고 드론으로 주로 때렸는데, 어제부터는 육상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 또는 자주포 등을 동원해가지고 맹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화산이 터진 것 같습니다. 밤에 가자 지역을 비춰주는 그 CCTV를 보면은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번쩍하고 하늘이 온통 벌겋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게 본격적인 육상 진입 작전의 시작이냐의 여부가 지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맹폭격으로 그리고 맹포격으로 가자 지역 내의 통신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휴대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마비됨으로써 사실상 고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 당국도 이게 본격적인 가자 진공작전의 시작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고 다만 가자 지역 전투를 확대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가자 지역 지상 전투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에 몇 차례 이스라엘 군은 소규모 부대를 가자 지역으로 진입시켜서 신속하게 작전을 끝내고 퇴거하는 그런 전술을 몇 차례 선보였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대규모로 부대가 들어가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냐, 아니면 나온 거냐, 요것도 지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그동안에 하마스 섬멸작전을 편다고 여러 번 선언을 했고, 네타냐후 수상도 그렇게 했지만은, 미국이 좀 말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인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럴 때 총공격을 해버리면은 인질 협상도 어렵게 된것 아니냐. 그리고 본격적인 육상전을 하는 게 과연 이스라엘에 유리한지 좀 생각해보라 해가지고 미국이 상당히 자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내각과 이스라엘 군 사이에도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면적인 공격이냐? 그러니까 아직 가자 지역 전체를 점령하는 그런 공세를 펼 거냐? 아니면은 서지컬 스트라이크라 그래가지고 외과적 수술 방식의 공격을 통해서 하마스 지휘부 또는 하마스의 어떤 시설,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 하마스의 요인, 그리고 곳곳에 숨겨놓은 지휘부만 때리는 이런 공격을 하는 게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 하는 이 전술상의 차이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마스를 섬멸한다. 어떤 방식이든. 그게 총공세이든 아니면 외과적 수술적인 공격이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스라엘 군 당국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가장 큰 병원 등등
이 병원 시설 안에 하마스가 군 지휘부를 또는 군 시설을 숨겨놓고 있다. 이 병원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하마스가 대이스라엘 작전을 하고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통신 녹음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가자의 보통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쓸 뿐 아니라 환자들까지 인간 방패로 써먹고 있다. 그러니까 병원이 저게 병원이 아니다. 병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병원을 때리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병원 폭발 사고는 이제 뭐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이 때린 게 아니고 하마스 측의 로켓이 잘못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하마스 측에서는 500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471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망자 수에 대해서도 요사이 뭐 100명 정도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측이 발표하는 사상자 통계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 측에서는 어제 그 죽은 사람 6,000명이 넘는다는 그 죽은 사람들의 명단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믿기가 어렵죠. 또 하마스 측에서는 가끔 잡고 있던 인질 수십 명이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죽었다고 이런 또 발표를 하는데 그거는 외국 언론이 거의 무게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에 배치된 미군 시설에 대해서 이란의 영향을 받는 그런 무장 집단이 뭐 드론 등으로 공격을 하니까 미국이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또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3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의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역 웨스트 뱅크에서 또 이 무장 집단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3면 전쟁을 해온 나라입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1967년에는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했는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아주 깨부쉈습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에는 제4차 중동전쟁 때는 기습을 한 이집트와 시리아를 상대로 싸워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이 전투 경험이 많은 세계에서 미국 군대와 함께 가장 전투 경험이 많은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자에 틀어박혀 있는 하마스는 땅굴을 한 500km를 파고 그걸 가자 메트로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에 무기, 시설 등등을 숨겨놓고 저 출입구를 여러 군데 만들어가지고 그 출입구 있는데 집을 지어 놓는다든지 건물을 지어 놓아가지고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를 찾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정밀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지상전이 아니라 지하전쟁이 될지 모른다. 세계 최초의 땅굴 전쟁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은 우선 홧김에 뭘 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작전을 한번 구사해보라. 그래서 조금 요사이 변화가 소규모 특공작전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특공작전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소규모 특공 육상 진공작전과 공중폭격을 결합시키는 것도 이게 전면적 공격에 못지않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마
탐색전이랄까요? 계산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가자 전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